감사합니다. 네, 첫 곡으로 해방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최근에 발매된 저희 리피 앨범의 수록곡 애프터눈 티 들려드렸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첫 EP 앨범 슬픈 시가 발매되었습니다. 다들 한 번씩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이제 봄이 와가지고 봄 노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근데 또 요 며칠 사이 다시 추워지고 있잖아요. 네, 저희도 오늘 다들 좀 추워했는데 계절 바뀌는 시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 곡 봄방 노스텔지아 들려드릴게요. 꽃밤이 왜 이리 슬퍼요. 나는 돌아와 몰래 울었네. 분홍의 예쁜 풍경에 우리의 사연은 어색해. 있잖아, 정말 찬란한 봄이었어. 모든 걸 보고 서로 또 맞고 싶은
멘트 아 네 AOR 저희 한 두 달만이죠? 달만인가요? 네 모른답니다. 한 두 달만이 온 것 같은데 이제 날씨가 아마 다 풀려가고 있을 시기에 다들 관절 감기 조심하고들 계신가요? 그 얘기 제가 했는데요. 아니 아까 답은 못 들었잖아요. 조심하세요 하고 아주 스윗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담을 하자면은 방금 사실 제가 오랜만에 립밤을 발랐답니다. 그러고 아니 아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. 바르고 그 피크를 깨물어 봤는데 이게 미끌미끌거리더라고. 피크가 놓칠 뻔했다는 거. 다들 립밤은 조심하게 조심해서 바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봄이 오니까 저희 봄노래 봄밤 노스텔지아는 약간 봄밤을 그리워하는 느낌이었던 이번 들려드릴 곡은 봄에 달달하게 좋아하는 아직 썸녀죠? 아직 고백이 성사된 거 아닙니까요? 아 이 노래네요?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네 아직 썸녀와 이 봄에 달달하게 봄을 보내는 그런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단한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. 잠시만요. 됐나요? 그리움 가득 찬 이 밤 적적한 노래를 듣다 다소곳이 앉은 당시
그래서 그 저희가 이번에 좀 곡을 이어보자 연습해서 말할 시간을 좀 줄여보자 해서 두 곡을 이어봤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그 이은 거는 저희가 멘트를 할 시간이 멘트의 횟수가 줄이 멘트의 횟수를 줄이고 그 멘트하는 좀 시간을 좀 늘려보자. 왜냐하면 유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, 아직. 유리한 화섭 씨, 좀 말씀 더 해보세요. 아,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. 아, 왜요? 오늘 멘트 안 짰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. 아니요, 저 안 짜고 잘할 수 있습니다.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AOR에서는 처음 하는 곡이고요. 지난주에 저희 단독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공개한 신곡입니다. 제목은 너의 비라는 곡이고요.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당신에게 나도 그런 빗방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나 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이고요.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첫 단독 공연을 한 거를 축하도 좀 받고 싶은데 그거를 승민이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희 지난주에 단독 공연을 했답니다. 네,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네. CD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CD가 몇 장 안 남았어요. 좀 남은 걸 갖고 왔는데 사실 분은 저기 있어요. 세상에. 감사합니다.
1위 얘기 마저 하자면 저희가 진짜 몇 장이 안 남았거든요. 이미 다 팔려버렸어요 지금. 네, 나온 지 한 2주 만에 거의 이제 완판 직전이라서 지금 사실 마지막 기회. 아마 다음 공연장부터는 없겠죠? 네. 네, 맞아요. 근데 이걸 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또 오늘 다 팔았다 해놓고 다음에 또 저희가 팔고 있으면 좀 사기잖아요. 정확하게 구분을 드리자면 저희가 배송용이랑 현장 판매용 이렇게 나눠놨는데 배송용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현장 판매는 이제 끝이다. 오늘 가져온 게 다다. 이런 말씀. 영어 쇼호스트 맞네요. 장작권은 아니고요. 그래도 사주셨으면 하는 마음은. 네, 그렇죠. 네, 아무튼 오늘 AOR에서 저희 CD 현장 판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음 곡은요, 저희 데뷔곡. 저희가 작년에 데뷔했는데 퀸이라는 싱글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네, 다음 곡 퀸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이고요. 아, 저희 뒤에 아주 멋있는 두 팀이 더 있습니다. 마지막 곡은 조금 저희가 신나게 준비를 해봤고요. 검은 강아지라는 곡입니다. 검은 강아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어제 뭐 강아지의 날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. 네, 저도 몰랐는데 맞죠. 강아지 뭐 국제 강아지의 날 뭐 이런 거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항상 조금 슬픈 시라는 노래로 슬프게 맞췄다는 오늘 좀 신나게 맞추고 싶어서. 근데 또 슬픈 시를 듣고 싶으시면 뭐 앨범을 구매하셨던 멜론에 적으셨던 네,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. 네, 궁금하잖아요. 슬픈 시랑 네,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저희는 마지막 곡 검은 강아지라는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